30번 시작할게. 경제 시스템 속에서 What take place in one sector? Take place가 발생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What happens 정도 되겠지?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분야에 요게 생략되어 있는 거지. 세미콜론이잖아? 그래서 이제 문장 끊어지고 새로운 문장이야. 그래서 임팩트가 있다는 게 포인트고, 일단 경제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서로 섹터들이 영향을 미친다가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뒤는 예시나 보충 설명인데, 여기서 보충 설명이 가까울 거다. 한 섹터에 있는 재화와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파생되는 거다. 다른 섹터로부터. 그래서 파생되는 거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는 소리야.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햄버거를 먹다 보니 콜라가 땡기는 거야. 그래서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콜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랑 비슷한 거지. 간단하지? 그래서 주제는 쉬운데 뒤에 나오는 예시가 조금 헷갈리니까 잘 이해해야 돼. 예시가 좀 어려워. 이건 주제는 쉬운데. 자, 이제 바로 예시가 나와. 좀 추상적인 소재일수록 예시가 나오고, 반대로 그래서 주제 찾기는 더 쉽다고 했었지? 자, 연결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두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산 소비자는 likely, probably, 아마도 probably 이가 필요한가? 이가 없는 게 맞네. 스펠링 쓸 때마다 늘 자신이 없어. 어쩌면이란 뜻이 아마도. 아마도 유발할 거다. 자, 보다시피 인과관계에 대한 그 단어들이 많이 나와. derive A from B인데 수동이니까 얘가 원인 결과가 되는 거고, trigger는 유발하다니까 cause도 되겠고, result인도 되겠지. 뭐 나올 때마다 인과관계는 내가 여러 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반드시 다 외우고 언제든 변형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cause, result in, lead to 뭐다 되고, 는 유발할 거다. 아, 대체재를 이 제품에 대한, 그리고 그것은 발생시킬 거다. 수요를 발생시키다도 마찬가지지. 인과관계야.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면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지. 활동들을 위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예를 들어서 제조, 그 다음에 자원 채출, 그리고 당연히 운송 활동이지. 자, 그래서 계속적 용법, 그리고 그것은 해석도 좀 챙겨둘 필요가 있지.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하나 사면 여러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데, 그 예시가 바로 제조. 물건이 하나 빠지니까 물건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당연한 소리야. 그리고 물건 하나 빠지니까 물건 만든 다음에 어때? 운송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주 단순한 예시긴 한데 좀 복잡할 수 있어. 그 물건 하나 삼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섹터에 영향을 미치니까. 차이점. 운송에서의 차이점은 운송과 다른 제품의 차이점에서 이제 약간 운송에 집중하고 있거든? 그럼 뭐냐면, 그래서 다른 제품과는 생략되어 있는 거야. 다른 제품과 운송의 차이점은, 다른 것은 그것이 운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홀로. 그리고 움직임은 저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지. 그래서 이 3번부터는 갑자기 운송이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경제 속에서의 섹터의 독특한 특징이 나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저장될 수 없다.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저장될 수 없다. 그 운송이 저장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소리지.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잖아?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좀 특이한 것 같아.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운송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물건을 싣고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해했어, 쌤은. 자,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3번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설명하는 거야. 팔리지 않은 제품은 남아있을 수 있다. 선반에. 어떤 상점의 선반에 남아있는 게 뭐야? 저장되는 거지. 저장. 다른 물건은 저장될 수 있어. 근데 운송은 저장이 안 돼. 모하기 전까지 저장될 수 있냐? 구매되기 전까지. 이거 부사절 접속사 뒤에 오는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PP겠지, 보트는. 아, 구매되기 전까지 상점의 선반에 남아있을 수 있다. 보통 할인된 가격으로. 할인된 인센티브와 함께. 하지만! 팔리지 않는 좌석. 이 좌석은 사람 좌석일 수도 있지만, 물건 좌석일 수 있는 거야. 비행기에.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이 화물 빈칸. 화물 빈칸이나 좌석이랑 같은 거잖아? 같은 비행기. 는 남아있다. 팔리지 않는 채로. 그러면 사라지는 거야. 그렇잖아? 비행기를 생각해봐봐, 얘들아. 비행기 한 대가 뜨는데 한 명만 타. 그럼 나머지 500석은 다 뭐 팔 수도 없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어마어마한 손해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게 운송의 특징이야. 저장이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구매될 수도 없다, 다시. 추가적인 용량으로서 나중에 구매될 수 없다. 물건은 어때? 나중에 구매될 수 있지. 근데 이거는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구매되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운송이 사실은 이 뒷부분의 키워드로 계속 등장을 해. 이런 경우에 기회가 상실된 거다. 왜냐하면 운송이 제공되는 하면 될것 같아. 제공되는 운송의 양은 초과했기 때문이다. 수요를. 제공, 공급이지, 그지? 공급.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어. 즉, 아까 얘기했던 거야. 수요는 한 명인데, 공급은 500석이야. 그럼 500석은 날아가 버리는 거지. 비행기 값 10만원이면, 500석이면 5천만원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저장될 수 없다는 그런 특징. 파생된, 유발된 수요. 운송에 의해 유발된 수요는 종종 매우 어렵다. 조화를 이루기가 상응하는 공급과. 즉,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떨어지기 어렵다. 그렇겠지. 언제든, 그러니까 비행기로 예를 들자면, 사람이 언제든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갑자기 취소한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화물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팔려. 물건이 안 팔려. 그러면 물건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계약되었던 운송도 비행기에 못 싣게 되고, 그러면 그 비행기는 빈좌석인 채로 와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적인 운송회사들은 선호할 거다. 뭐 하는 거? 추가적인 용량을 가지는 것. 뭐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요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지. 이 말은 그거야.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를 한 명이 타는 비행기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야. 일단 500명이 타는 비행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종종 높은 프라이스 가격이지.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뭐 이거는 과로 속이니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그 1번이 좀 큰 주제문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3번부터 3, 4, 5, 6번까지는 다 그 운송의 특징이야. 운송의 특징. 그래서 이제 4, 5번은 이 문장에 대한 뭐라 할까, 구체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3번만 체크해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어쩌면 이 6번은 결과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용량이 예측이 안 되고 저장도 안 되고 하니까, 일단은 더 높은 가격으로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 용량을 가지기를 선호한다. 여기다가도 체크를 해놓으면 될것 같네. 오케이. 그 다음 31번.
얘도 분사구문이네. 오케이. Examining, 현재 분사. 조사할 때 고고학적 기록을 인간 문화에. 어떤 사람은 has to니까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주장이겠지. 고려해야 한다. 뭐를? 그것이 그 archaeological record가 고고학적 기록이 주로 광범위하게 incomplete, 완성되지 않는 부정확한 불완전한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고고학적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가 주제문. 이유가 나오겠지. 많은 측면들 인간 문화에는 가지고 있다. 고고학자들이 묘사하는, 뭐라고 묘사하는? 낮은 고고학적 가시성이라고 묘사하는. 의미하면서, 저기, 전문 용어가 뭔 말인지 설명해줘야 되잖아. 뭔 말이냐? 그들이, 뭐가, 어렵다. 뭐 하기 어렵다? 고고학적으로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 휴먼 컬처의 많은 측면을 대의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문화가 눈에 딱 띄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 유물 자체는 눈에 딱 띄게 볼수 있는데 문화라는 거는 무형이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어렵다. 별 독특하거나 복잡한 내용은 아니야. 그다음 고고학자들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유형 혹은 물질적인 측면의 문화의 물건들. 그래서 이제 무형 물질적인 측면이 뭐냐? 다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사진 찍혀질 수 있는 것들. 유물이지, 유물. 도구, 음식, 그리고 구조물, 건물. 그러니까 문화는 어때? 문화라는 개념, 문화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아니지, 어떤 개념이지. 하지만 이제 어떤 물체를 통해서 문화를 유추할 수는 있어.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재구조화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의 문화를, 은 매우 어렵다. 요구하면서. 뭐를? 어떤 사람이 이끌어내야 하는 것을 더 많은 추론을 뭐로부터 눈에 보이는 것더 플러스 형용사니까는 복수명사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요걸로부터 이제 추론을 해가지고 이제 문화 유형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를 추론해낼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문법 요구하다 뒤에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에 draws가 아니라 draw라는 거잘 챙겨줘야 돼. 주요 명제 문법 되게 중요한 문법이지. should 생략 문법. 예를 들어서 이제 봐,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시가 나오지. 상대적으로 쉽다. 뭐가 쉽냐? 고고학자들이 인식하고 추론을 이끌어내는 건 쉽다. 뭐에 대해서? 기술과 식성에 대해서. 뭐로부터 끌어내냐면 도구와 음식 유물을 통해서 미라가 된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유추한 다음에 이제 뭘 먹고 살았는지,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를 추론하는 건 쉽다. 그치? 그래서 이제 물건이 있으면 문화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통해서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 이건. 사용하는 것 같은 종류의 물리적인 유물, 눈에 보이는 유물. 그래서 피지컬이나 텐저블이 같은 개념으로 쓰인 것도 좀 기억해 두자.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물리적인 같은 계열이야. 뭐 하기 위해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는 매우 어렵다. 주어가 유징이고 이 병렬은 소셜 시스템과 what people were thinking about 요게 되겠네. 그래서 5번, 6번을 좀잘 비교하면 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테크놀로지랑 다이어트도 문화의 일종이긴 한데 테크놀로지와 다이어트를 추론해내는 건 쉽지만 사회적 시스템이나 사상이지, 사상. 사상을 유물을 통해서 추론하는 건 어렵다. 다 문화에 속하지만 문화 중에서도 추론이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 돼. 고고학자들은 그것을 한다. 요 추론을 하기는 하는데 요걸 한다는 거야.
있지만 are necessarily more influence. 더 많은 추론을 할 필요가 있다. 있을 필요가 있다. Should there should be라고 보면 돼. 더 많은 추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관련된 추론. 얻는 것과 관련된 추론. 뭐로부터? 물리적인 유물로부터. 쓰레기라고 알려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쓰레기인 별로 소중하지 않는 물건 같아 보이는 것으로부터 안아 보이는 유물로부터 얻어내는 것과 관련된 추론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to 다음에 ing 공부도 되게 특이하지. 그래서 이거 인버브들을 여기서 관련된이라고 보면 related to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병렬이라서 전치사 뒤 ing라고 생각하면 돼. 해석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된 뭐에 대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그래가지고 마지막 7번도 이제 주요한 문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32번 시작할게. 심지어 평범한 행동조차도 TV를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투부정사 표현은 의미상 주어. 몇몇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거를 고통스러운 자각을 뭘 통한? 방해를 통한. 그래서 TV가 방해라는 거지. 그래서 방해가 여기서는 좋은 개념으로 쓰였어. 방해, TV와 같은 방해물을 통해서 고통의 자각을 피할 수 있다가 주제. 뒤에는 이거에 대한 실험적 예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구조는 간단하지. 이 생각을 시험하기 위해서 소피아 모스칼렌코와 스티븐 하인은 주었다 참가자들에게 가짜 피드백을 IODO 그들의 시험 성적에 대한. 그래서 가짜 피드백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잘 봤는데 못 봤다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못 봤는데 잘 봤다고 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앉혔다, 주었다, 그리고 앉혔다. 자, sit. SIT는 자동사, SEAT는 타동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법에 가끔 나오니까 챙겨두고. 앉혔다, 각각의 사람들을 TV셋 앞에 시청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다음 연구의 일환으로. 그래서 TV 보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그냥 잠깐 쉬고 있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연구의 목적으로 아닌 척 하면서 보게 한 거야. 자, 그 다음 비디오가 상영되는 동안에 어떤 비디오인지 이제 수식이 들어가지. Nature scene을 보여주는, 자연 풍경을 보여주는 비디오. 뭐가 있는? 음악이 있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 실험자들이 소리쳤다. 이것은 잘못된 비디오라고. 다 설정이야, 설정. 병렬이지. 그리고 나갔다. probably랑 같은 거로 보면 될 것 같아. probably. 아마도 likely. 뭐하러? 가지로. 올바른 것을. 그런 척 한 거지. 남겨두면서 분사구문이야. 참가자들을 비디오가 상영되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가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어. 그래서 능동으로 쓴 거지. 그래서 다 실험이야, 실험.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TV를 보고 있는 거야. 참가자들, 과거 완료, 실패 피드백을 받았던 참가자들은 보았다, 비디오를 도우래. 이게 이제 포인트지. 본능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TV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누구보다? 참가자들보다. 어떤 참가들? 생각한 참가자들. 뭐라고 생각한?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래서 다 과거 완료를 쓰고 있고. 보다시피 이 시험 범위 중에 제일 쉬운 지문 같아. 연구원들은 결론 내렸다. 결론도 첫 문장이겠지 뭐. 방해, TV 시청을 통한 방해가 효과적으로
풀어주었다고? 불편한 감정들. 어떤 불편한 감정들? 연관된 PP. 고통스러운 실패와 연관된. 그리고 미스매치와 연관된. 어떤 미스매치? 자기와 자기 안내 지침 사이의 미스매치. 잘하고 싶은 마음, 못하게 된 결과 사이의 미스매치. 뭐 같은 말이야, 결국은. Painful failures.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연결, 반대로 뭐겠어? 잘 친 애들은 오래 안 봤겠지, 뭐. 성공한 참가자들은 거의 바라지 않았다. 위시가 없었다. 뭐 하고자 하는 위시? 방해 받고자 하는 위시. 뭐로부터 그들의 자아와 관련된 생각들로부터. 그래서 자기 이제 방해 안 받아도 충분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방해받을 필요 없었다는 거지 뭐. 구조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한, 출제가 되더라도 쉬울 수 있는. 자, 그다음에 36번. 그린 프로덕트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지? 친환경 제품들은 포함한다. 뭘 포함하냐? 많은 경우에 더 높은 원료비를 포함한다. 제품들보다. 어떤 제품들? 주류 제품의 원료비가 맞겠다. 이게 아니고, 주류 제품의 원료비보다. 오케이. 그래서 주류 제품의 원료비가 만약에 100원이라면 친환경 제품의 원료비는 최소한 한 200원, 두배 정도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어딜 가느나 그 유기농이 더 비싼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참고로 이 글은,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그 결과는 뭐냐가 이제 맨 끝에 나와. 좀딱 봐도 안 좋은 결과겠지.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데. 일단 원재료도 많이 들고, 게다가 지금 부정적인 내용의 연속이지. 제한 성분 목록. 그래서 이 유기농이 들어가면 안 되는 제한 목록이 있어. 그리고 디자인 기준. 이런 디자인으로 해야 돼. 라는 어떤 기준들. 약간 제한이 있는 거지. 복수. 전형적으로 그런 제품의 거신. 친환경 제품에 해당되는 어떤 성분 제한과 디자인 제한,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다. 친환경 제품을 더 열등하게, 뭐뭐보다를 2라고 쓰지, 그지? inferior, 뭐, superior, 다 이런 거2 써. 뭐보다? 주류 제품들보다. 어떤 면에서? 중심 성능 측면에서. 예를 들어 덜 효과적인 세척력. 그래서 이제 똑같 만약에 만에 하나 똑같은 가격이라도 친환경 제품이 때를 덜 베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가격도 두 배인데도 세척력은 떨어지는 거지. 그럼 뭐야? 친환경 사기 싫어지겠지. 그 결과 인과관계 연결어가 많이 나오네. 더 높은 비용과 더 낮은 성능 어떤 제품의 는 끌어들인다. 오직 작은 부분의 고객층. 이 고객층들은 굉장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좋은 분들이겠지. 더 많은 돈을 내면서 더 후진 이 성능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 컴마인지 유발하면서 리드 투 유발하다라고 했어. 나올 때마다 쓰고 있지. causing, resulting 뭐 이런 식으로 resulting in 뭐를 더 낮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많이 팔면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개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도 있고 경제적인 할때그 경제도 있어. 약간 절약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수요가 적으니까 공급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것도 악재가 되는 거야. 세 번째 악재. 어떤 면에서의 낮은 규모의 경제냐, 조달, 제조, 그리고 분배에 있어서. 하여튼, 이모저모로 부정적이야, 그린 프로덕트가. 비록 그린 프로덕트가 성공한다, 만에 하나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잡아먹는다. 그린 푸어 락처는 잡아먹는다. 같은 회사야. 그 회사에 더 높은 이득을 주는 주류 제품군을.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라면이 있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뭐 농심에서 친환경 라면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어쩌나 저쩌나 이런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안 좋은 걸 다 극복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신라면 대신에 친환경 라면을 먹어. 그러면 농심이 뭐 하려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겠니? 그 얘기인 거야. 자기 원래 제품을 잡아먹는다. 이게 그 소리야. 얘도 안 좋은 거지. 하여튼 계속 안 좋은 거야. 친환경 제품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게 주제인 거지. 자, 기분 다음에 명사가거나 절이 오면 뭐뭐를 고려해 볼 때라는 분사구문만의 독특한 해석이 있어. 그리고 considering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 이런 단점들을 고려해 볼때 회사들, 어떤 회사들, 주류 고객들에게 성공적인 주류 식품들을 제공하는, 상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은 serving 대신에 providing도 가능하겠지. 똑같은 구조가 A with B는 직면한다. 명백한 투자 결정처럼 보이는 것을.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인 거지. 친환경 제품 투자 안 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 그들은, 자, the weather 할때 드는 would라는 것도 기억해 주고. had weather은 없는 표현이야. 그들은 차라리 뭐뭐 하다. 돈과 시간을 집어넣는다. put A into B. 알려진 돈이 되는 대량 부피의 제품. 대량 부피가 대량 생산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 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야. 신라면 100만 개 만드는 거지. 응? 100만 개 만들어 다 팔리니까. 에 돈을 쏟아 놓는다. 어떤 다수의 고객 층을 뭐 서브해 주는, 만족시키는 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 어디에 투자하기보다는 이게 병렬이야. 위험스러운, 돈이 덜 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천될 수 없는 낮은 양의 제품들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떤 현재 고객이 아는 사람들을 뭐랄까 도와주는 설거 뭐라고 했을까? 요구를 충족하는 이라고 해야 되네. 충족하는 요구를 충족하는 안 한다는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뭐하러 자기 주 고객층을 충족시키지 않고 고객층이 아닌 사람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돈도 안 되니까. 그런 선택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고객, 회사들은 선택할 수 있다. 남겨두는 것을. 뭐를? 시장의 이, 뭐냐, 친환경 부분을 누구에게 맡겨도? 작은 틈새 경쟁자들에게. 그 작은 중소기업들에게 맡겨놓는다는 거. 자기들이 뛰어들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그건 니네가 먹어. 우리는 친환경 제품 안 만들래. 이런 최종 결론이 도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제로 하자면 대기업들이, 주류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안 만드는 이유들. 이렇게 봐도 괜찮겠지. 자, 37번 시작할게. 최근에 어넘버러브, 많은 이지 더넘버러브랑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Unumber of는 많은. 많은 상업적 벤처, 이거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되겠지? 많은 벤처 기업들이 출시해 왔다. 복수 쓰겠지? 많은이니까. 미안해. 설립되어졌다 이렇게 하죠. 많은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그다음에 이게 특이한데 수동이잖아, 그지? 요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주어가 명사일 거고 뒤에 수동이 오거나 사실은 그 자동사일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형용사절이 요 뒤에 와가지고 얘를 수식할 수 있어. 굉장히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거야. 100%. 그 문법으로 되겠지? 참고로 38번에도 아주 특이한 문법이 있어. 37, 38번은 문법으로 내기 되게 좋은 지문이야. 요 특이한 문법 딱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문법으로 낼수 있지. 그왜 어떻게 되냐? 이 대시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이 문법을 모르면 선행사가 없으니까 명사절로 착각하지. 뒤에는 불합문이거든? 그럼 누구든 문법을 모르는 애들은 what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 자, 많은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졌다. 어떤 벤처 기업이냐? 제공하는 소셜 로봇을. 소셜 로봇이 뭐냐? 아, 어떤 뭘로 제공을 하냐면 개인의 가사 도우미로 소셜 로봇을 제공하는. 어쩌면 결국 경쟁하게 될. 얘도 마찬가지야. 뭐뭐 할 투부 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인데 요게 이제 역시 선행사가 되게 먼 거야. 요거 수식하는 거야. 아니지, 회사가 아니지, 미안해. 얘는 이거구나, 아이고. 그, 퍼스널 홈 어시스턴트를 수식하는 거야. 처음에 잘못 잡았네. 뭐와 경쟁하게 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스마트 홈 도우미와 경쟁하게 될. 그러니까 얘랑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근데 키워드는 퍼스널 홈 어시스턴트야. 얘는 비교 대상. 그래서 얘랑 뭐가 다른지를 서술형으로 내기도 딱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둘 필요가 있어. 이미 존재하는. 이건 앞으로 생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라이벌이 뭐뭐와 경쟁하다지만 with를 쓰지 않는 타동사라는 것도 좀 챙겨두고. 여러모로 첫 문장은 아주 중요해. 자, 그래서 이제 personal robotic assistant, personal home assistant에 대한 수식이 쭉 설명이 쭉 나오고 전체 주제가 그거야. 개인화된 뭐 가사 도우미, 개인화된 로봇. 새 특징은 장치이다. 어떤 장치냐? 어떠한 물리적인 조작 혹은 이동 능력이 없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헷갈리는데 이번에서는 personal robotic assistant가 돌아다니지 않는 로봇. 이동 능력이 없는 로봇이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는 이것이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또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는 퍼스널 로보틱 어시스턴트의 원래 메인 어떤 피처는 좀 이따 나오지만 감정이야, 감정. 인간관계, 상호작용. 근데,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조작이나 이동이 안 되지만 이거를 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방금 쌤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 출제되기 아주 좋은 지문이야. 대신에, 즉 이동 조작은 안 되지만 이라서 대신에야. 요놈들은 Personal Robotic Assistant는 가지고 있다. 눈에 띄는, 구별되는 뚜렷한 사회적 존재감. 요게 포인트야, 이 로봇들의. 그래서 이걸 색깔을 좀 정리를 해줄게. 소셜 프레젠스가 특징이야. 그리고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는 특징들, 볼수 있는 특징들. 그 특징들이 어떤 특징이냐? 암시하는. 뭘 암시하는? 그들의 능력을 암시하는. 무슨 능력? Interact socially.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할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눈, 입, 귀 이런 거. 그러니까 왠지 로봇인데 눈, 입, 귀가 있는 로봇인 거지. 그럼 왠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봇 청소기가 existing smart home assistant라고 생각하면 돼. 청소하잖아. 근데 로봇 청소기에 눈, 입, 귀가 있진 않지. 근데 요 새로 도입될 요런 놈들은 그 눈, 입, 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뭔가 상호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이 로봇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ocial presence, interact socially. 여기 포인트야. 계속 설명 나오지. 이 personal robotic assistant는 어쩌면 동역화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지. 될 수도 있어. 아까 이번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꺼번에 할게. 안 된다 그랬는데,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얼굴이 포인트야. 얼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팔다리 달면 돼. 아니면 바퀴를 달면 돼. 할 수는 있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일치불일치로 나와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리고 따라다닐 수도 있다. 주인님을, 사용자를 방을 졸졸졸 주면서, 뭘 주면서 임프레션, 요게 포인트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야. 얘네들이 목적은 뭐 일할 수도 있어. 근데 일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감정을 주면서, 임프레션, 아 인상을 주면서, 어떤 인상을 주면서 알고 있다는 인상,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인상, 어떤 환경에서. 이게 포인트야. 일하는 청소 로봇이 아닌 거야. 인터랙션의 로봇이지. 감정을 주고받는. 비록 퍼스널 로보틱 어시스턴트가 제공하긴 하지만 서비스를 비슷한, 뭐와 비슷한 서비스?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 이렇게 해석이 돼.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도즈가 나타내는 건 서비스. 그래서 복수야. that으로 오답이 나올 수 있겠지. 복수라서 도즈. 할수 있긴 있지만, 다시 얘기하잖아. 이게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포인트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차이점이지. 그들의 소셜 프레젠스는 제공한다. 기회를. 어떤 기회를? 소셜 로봇에게만 독특한, 유일한 기회를. 요게 이제 얘네들의, 뭐라 그럴까, 상위 피처가 되는 거지. 현존하는 로봇을 이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 로봇은 현존하는 로봇 플러스 소셜 프레젠스. 요렇게 일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나면 글이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다 나왔고, 예시를 통해서 한번더 하면 돼. 노래를 연주하는 것 이외에, 요거 현재도 할수 있는 거잖아. 그지? 요게 플레잉 뮤직이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랑 플러스 원인 거야. 전치사 뒤라서 ing 쓰는 것도 기억해주고, 그것도 할수 있지만, 게다가 또뭘 하냐. 이 소셜 퍼스널 어시스턴트 로봇은 표현할 거다. 요게 포인트야. 그게 교감을, 음악과에, 뭐 하기 위해서, 유저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를 이 로봇들이, feel like, 다시 느끼게 해야 될것 같아. 요 놈들이, 요 로봇들이 듣고 있구나. 얘는 유저구나. 유저들이, 내가 지금, 이 로봇과 함께 음악을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요놈들이 하는 아주 요상한 짓이 표현하는 거야. 음악과의 교감을 표현.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이제 막 음악이 듣기 좋네요. 따뜻하네요. 이런 식으로 AI 있잖아. AI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특징이야. 다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얘네들은 청소를 못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내용이야. 할 수도 있어. 똑같은 역할을 할수 있어. 거기 플러스 원인 거지. 플레잉 뮤직? 플레잉 뮤직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셜 퍼스널 어시스턴트의 특징이 아니야. 플레잉 뮤직은 스마트 홈 어시스턴트의 특징이야. 얘네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것도 함과 동시에 플러스 익스프레시티 인게이지먼트를 한다는 거지. 이해를 잘 해야 돼. 내가 왜 여러 번 얘기하겠니? 왠지 이해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 잘 해야 돼. 플러스 원. 요게 포인트야. 이 로봇들은 사용될 수 있다. 감시 장치로. 병렬이네. 사용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의사소통 매개체로. 참여할 수 있다. 다채로운 게임에. 말할 수 있다. 이야기를. 혹은 사용될 수 있다. 제공하기 위해, encouragement. 격려나 동기를. 이게 특이한 거지. 격려와 동기. 감정에 해당되는 거. 뭐 나머지 것들도 다 특이하지만 이게 제일 특이하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존의 로봇이 할수 있는 거에 플러스 expressive engagement, 뭐 social presence, interaction 이런 거. 잘 이해를 했길 바랍니다. 자, 28번. 자, 28번은 전형적인 순서 배열 지문이야. 28번이니까 아마 문장 집어넣기 유형이었겠지.
문장 집어넣기는 순서 배열로 바꾸기가 딱 제일 쉬워. 물론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도 문법이 중요한 게 있어서 문법으로 낼 확률이 더 크지만 사실 문장 집어넣기랑 순서 배열은 똑같거든. 그래서 하여튼 순서도 잘 기억해야 돼. 초기 인류는 접근권을 가졌다. 오직 제한된 숫자의 재료에만. 그래서 어떤 재료냐 해가지고 머티리얼 받고 있지. 발생하는 재료, 자연스럽게. 그게 뭐냐? 돌, 나무, 흙, 가죽, 기타 등등. 그래서 일단은 뭐랄까, 키워드는 재료야, 재료. 그래서 초기 재료,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2, 3, 4, 5, 6, 7 해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현존하는 재료. 이게 다야. 재료의 변천사. 이게 다야. 간단하지? 주제는 쉬워. 주제로 나오면 아주 쉬운 질문이야.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와. 시간이 흐르면서, 그치? 순서대로야. 그들은 발견했다. 인간들은 발견했다. 기술을. 뭐 하는 기술?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술. 어떤 재료를? 특징을 가진. 어떤 특징? 더 뛰어난. 2가 보다라고 해석이 되지. superior, inferior 뒤에는 2가 보다야. 댄스면 틀려. 이게 이제 중1 문법이라서, 중1, 중2 문법이라서 출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그렇다고 모르면 갑자기 나올 때 틀리겠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보다 뛰어난? 그런 것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들? 자연적인, 원즈.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의, 여기는 머티리얼즈지, 머티리얼의 프로퍼티, 특징들보다 뛰어난 특징을 가진 재료.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원즈는 머티리얼, 도즈는 프로퍼티야.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머티리얼은 포함한다. 도자기 그리고 다양한 금속. 그래서 이제 확대된 거야. 클레이로 아마 도자기를 만들었겠지. 그 다음에 스톤으로 메탈을 만들었겠지. 보이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글의 구조가 간단해. 주제도 간단하고. 연결어. 게다가 in addition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 besides. 자, 가주야, 그지? 발견되었다. 알려졌다. 수동으로. 수동이고. 뭐가 알려졌냐?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진주어야. 가주어, 진주어. 특징. 어떤 머티리얼의 특징, 어떤 재료의 특징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뭐에 의해서? 열 치료? 치료라고 하긴 그렇고, 잠시만. 열 처리라고 되어있네. 열 처리에 의해서. 그리고 또 뭐에 의해서? 추가적인, 다른 물질의 추가에 의해서. 합금이라고 하지, 이제 합금. 이런 거. 강철. 이런 것도 열 처리. 이 지점에서 재료의 사용은 완전히 선택의 과정이다. 자, 이제 이런저런 변형이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요 소리야. 포함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재료는 ing. involve는 to 쓰면 틀려. 이것도 외워주시고.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선택의 과정이었다. 타동사기 때문에 decide가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멀리 와있지. 전치사구가 껴있는 거야. 주어진 다소 제한된 세트의 재료들로부터 구별되게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과정. 그래서 the one이. 여기서도 material인데 이건 왜 the one일까? The one material이겠지. 하나의 material. 바로 그 material. 어떤 material? 가장 적절한 용도에 있어서 뭘 기반으로 그 머티리얼들의 이거 머티리얼이야 써줄까? 머티리얼의 특징을 기반으로.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새로운 거를 생산해내는 기술, 그 다음에 또 막 열 처리 뭐 성 이런 걸 통해서 해가지고 이제는 다채로워진 거야. 너무너무 다양해져가지고
선택의 문제가 된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는 이런 용도에는 이런 물질이 어울리겠구나를 아주 미세하게 막 천만 개, 백만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야.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특이 문법이 이거야. 이거는 지문에 있는데 이걸 문제를 안 낸다. 그러면 이거는 죄야, 죄. 너무 아까워. 문제 안 내기. 얘네들도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야. 아주 가끔 나와가지고 배웠어도 까먹었을 거야. 자, 이거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 일단은 요게 강조구문의 일종이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강조 대상이 나왔다는 거.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해석이 특이해. 직역으로 하면 비교적 최근까지는 아니었다. 대절인 것은 요렇게 해석이 되잖아. 근데 이걸 의역으로 최근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의역을 해. 그래서 해석적인 특징이 두 번째야. 나는 1, 2, 3안 쓰지만 니네는 1, 2, 3 써. 니네 학생이잖아. 알겠지? 최근에야 비로소 과학자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컴투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써줄 거야.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걸 도치구문으로 바꿀 수 있어. It was를 빼버리고 이거는 중요하니까 아예 써줄게. Not until. 그래서 이 강조 대상을 쭉 쓰면 돼. Relatively 어쩌고 저쩌고. 쌤이 니네 필기한 거를 확인을 해보면 과관이야. 어? 심지어 내가 쓴 것보다 덜 쓰는 놈들도 있어. 그러지 마. 최소한 나보단 많이 써야 되지 않겠니? 응? 아무튼 강조 대상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를 먼저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부정어야. 부정. 부정어하니까 뭐가 떠오르니? 많이 배웠잖아 우리. 부정어 강조 도치. 그러면 그 뒤에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지. 뭘 도치, 어떻게 도치해야 되겠어? 일반 동사니까는 did, 주어, scientists. 그 다음에 동사 원형, come to, 어쩌고 저쩌고. 아, 나 같으면 이거 낸다. 이렇게 희귀 문장을 문법으로든 뭐 해석으로든 안 내면 그거는 직무유기. 100%나 같으면 낼것 같아. 자, not until relatively recent times did scientists come to. 요렇게 쓰면 돼. 최근에야 비로소 과학자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상관관계를. 뭐와 뭐의 상관관계? between 또 AMB 나왔지, 그지? 재료의 구조적 요소들과 그들의 특징과의 상관관계. 이 구조적 요소라는 거 니네가 화학 시간에 배운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 쌤이 문과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불가능해. 니네가 나보다 더잘 알겠지, 이런 거는. 이런 지식, 습득돼. 대략, about으로 고칠 수 있겠지? around도 가능해. 대략, 지난 100년간 습득된 이러한 지식은 권한을 부여했다. 누구? 과학자들에게. 뭐할수 있는 권한?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 어느 정도로, 재료의 특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돼. OC가 여기에 전체가 다 OC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들에게 뭐뭐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지. 만약 권한을 부여했다, 그들이 뭐뭐 하도록. 뭐 오용식으로 따지자면 뭐뭐 하도록이 좀더 자연스럽긴 하네. 패션이 동사라는 거 놀랐지, 그지? 패션이 동사야. 만들어내다. 디자인이랑 비슷한 느낌. 따라서 마지막 연결어. 수십만 개의 다양한 재료들이 진화해 왔다. 뭐와 함께? 다소 특화된 특징들과 함께. 어떤 특징? 충족시키는 뭐를? 필요를. 무슨 필요? 현대 그리고 복잡한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드폰 케이스, 막 이어폰 또 사람들 얼마나 민감해? 또 말랑말랑 해야 되거든. 그런 거. 현대의 복잡한 사회. 필요를 충족시키는 특징.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오지. 포함하면서 철, 플라스틱, 유리, 그리고 섬유 이런 거. 다시 얘기하지만 이 글은 간단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나. 뭐 재료의 변천사 요 정도고,
출제는 사실 나는 5번이 제일 유력하다고 봐. 뭐 서술이 됐든 변형이 뭐 문법이 됐든 해석이 됐든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고3 뭐냐? 고3 지문 너무 어려웠어, 그지? 그래서 고3 지문 12개는 거의 100% 출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거에 비해서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 시험을 잘 치길 바란다. 끝.